금번의 여름은 그 어느 해보다도 많이 더웠습니다. 비도 오지 않았고 많이 힘들었는데요. 우리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맑은 날씨에 자라는 농작물을 보면서 기뻐하는 농부들도 있습니다. 어떤 시각에서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가능성이 되기도 하고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디를 보고 있을지, 오늘 누가복음 16장은 우리에게 서로 다른 것을 보고 있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그들의 삶이 이 땅의 모습과는 전혀 상반된 또 다른 세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서로 다른 모습, 과연 어떤 모습일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니까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여기 성경은 음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음부라고 하는 것은 곧 지옥을 말하는 것이고 낙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곧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가장 먼저 말씀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바로 지옥에서 천국을 보는 사람입니다. 지옥에서 천국을 봅니다. 그 지옥은 어떤 곳일까?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지옥에 대해서 여러 표현들이 나오지만 결코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지옥에 있는 부자가, 이 땅에 부자로 살았던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손끝에 물을 한 방울 찍어 내 혀를 시원케 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는 뜨거운 불 가운데 내가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정리해 보니까 어떻게 정리가 되는가 하면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계속 그 아픔을 느끼면서 긍휼의 은혜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들리는 음성은 뭐냐 하면 그러할 수 없다. 가장 큰 고통은 절망입니다. 벗어날 수 없고요. 바뀌어지지 못하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지만 긍휼이 없는 곳이 어디냐 보았더니 바로 지옥이더라고요. 그 지옥에서 천국을 보는 거예요. 적어도 그 사람은 세상을 살 때 어떻게 살았느냐 보았더니 자색 옷을 입고 아주 부자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 여러분과 나는 오늘 여기 있던 이 땅에서만 잘 살고 자기의 것에는 재물을 쌓아 부자가 되지만 하나님께는 전혀 쌓은 것이 없는 가난한 자요, 그리고 영적인 것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었던 이런 부자의 삶은 절대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부자처럼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는, 그리고 이 땅의 것을 위하여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탐욕을 이루고 이 생의 자랑을 이루어서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 세상, 영혼에 대한 영적에 전혀 관심이 없는 그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주변에 있을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옥에서 천국을 볼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요.
혹시 그런 사람이 여러분 눈에 띄었을 때 어떻게 할까를 오늘 이 아침에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또 다른 사람을 보여주는데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천국에서 지옥을 보는 사람입니다. 천국이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되게 궁금한 곳이 천국인데 물론 천국은 다 좋은 곳이라고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좋은 천국에 대해서 오늘 여기 보면 그는 아브라함 품에서 전혀 목이 마르지 않아요. 그는 부족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거기에는 은혜의 보좌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요. 지옥은요, 물 한 방울도 혀에 떨어뜨려 달라 해도 불가능하고 물 한 방울도 없는 곳인데 천국은 어떠냐? 생수의 강이 넘치고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생명나무의 과실이 달마다 열려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거기에 가기를 간절히 소원했어요. 그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했어요. 너무나 사모할 만큼 천국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곳입니다. 그런가 하면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그곳에는 어두움이 없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만 가득하다.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빛이 없는 그런 어두움이 아니라 이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말하고 있는 가증한 일이라든지 거짓이라든지 악한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혀 거기에는 없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불안함도 없고 두려울 필요도 없고 따라 하십시다. 평안한 곳이다. 평안한 곳이라. 거기에다가 아브라함 품에 있는 이 땅에 거지로 살았던 나사로가 얼마나 평안한지요. 그의 평안함 속에는 이사야 35장의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소경이 눈을 밝을 것이요, 귀머거리가 귀가 열릴 것이요, 저는 자는 사슴과 같이 뛸 것이요, 벙어리의 혀는 노래를 할 것이요, 광야에는 물이 솟겠고 사막에는 시내가 흐를 것이다. 회복의 은혜를 말합니다. 따라하십니다. 천국에는 회복의 역사가 있다. 그 나라, 그 시간, 그때, 그곳에는. 그러니 저는 여러분과 나의 삶이 어떤 삶이 되기를 원하느냐. 천국에서 지옥을 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축복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위를 쳐다보고 산다면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은혜라고 확신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해 볼까요?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물 한 방울이 필요한 지옥에서 만나지 말고요. 옆 사람 손을 꼭 잡고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런데 그곳은 아무나 가는 곳은 아닙니다. 먼저는 이 거지 나사로를 보면서 우리는 중요한 비밀을 하나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육신을 초월해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받고 있는 고통과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아픔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단순히 그가 가지고 있는 질병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참아야 됐고 그가 바라본 승리의 날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육체의 유혹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내 속에 역사하는 탐심,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는 이와 같은 수많은 전쟁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갖는 고통이라고 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장로님, 중국상 적당히 좀 섞어봐요. 아이, 먹고 사는 건데 못 먹는 거 넣은 것도 아닌데 그래야 좀 먹고 살지요, 장로님도. 국산 콩, 100% 국산 콩으로 한다고 그래서 국산 콩이 얼마나 비싼데 제가 하도 속이 상해가지고 왜? 우리 장로님 부자 돼야 되는데 저렇게 해서는 부자가 안 될 것 같아.
그래갖고 제가 그랬어요. 장남이 이래갖고 먹고 못 살아요. 장사꾼 치고 거짓말 안 하는 장사꾼이 어디 있고, 손해보는 장사꾼이 어디 있냐고. 섞어 넣어요. 막 내가 막 승질 나가지고. 20%만 섞어 넣어도 색깔 안 변해요. 괜찮아요. 중국 콩으로 한 거하고 한국 콩으로 한 거하고 뭐 전혀 차이 없어요. 뭐. 그 콩이 무슨 뭐 땅콩도 아닌데. 아, 끝까지 고집을 부리더라고. 나중엔 제가 회개를 했어요. 내가 나쁜 놈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모습이 그렇지 않은가요? 저는 참 우리 장로님들 자랑스러워요. 정말 너무 너무 존경스러워요. 차라리 그렇게 해서 가난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고 인정을 받아야지. 사람을 속여 내 기쁨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러울 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거지가요. 아직 뭐 죽을 작정하면 뭔 짓인들 못했겠어요.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그런데 거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주인이 쳐다나 봤습니까? 자기 집 앞에 있는데. 얼마나 이기적인 주인이었는데. 자기 집 앞에 그런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도요. 이기적으로 쳐다도 보지 않아요. 아유, 개가 가서 그걸 핥고 있으면 그걸 쳐다봅니까? 어떻게 끔찍해서 봅니까? 양심이 있으면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간 그는요. 이웃을 돌아볼 줄 모르는 사람. 그런데 그것도 견디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가 주인을 그 자색옷 입은 부자를 욕하고 저주했다는 말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아무나 갈 수 없는 그곳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런 사람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히브리서 11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이라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요?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끄러워하도록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오늘 비록 거지였지만 그가 몸이 불편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천국에서 지옥을 보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곳은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어떤 예수님을 믿나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메시아, 곧 구원자로 믿는 사람. 그리고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을 보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을 보면 4절로 6절까지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세마포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곧 천국에서 지옥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천국에서 지옥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부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사역자들에게 물었어요. 그대들은 천국에서 지옥을 보기를 원해? 지옥에서 천국을 보기를 원해? 예? 빨리 대답해. 셋, 둘, 하나. 나오다가 또 새벽에 물었어요. 천국에서 지옥을 보기를 원해? 천국에서 지옥을 보기를 원해? 지옥에서 천국을 보기를 원해? 자, 우리 성도들. 천국에서 지옥 보기를 원해요? 지옥에서 천국 보기를 원해요? 아, 그러신 분 한번 아멘하고 손 들어봐요. 얼떨결에 손 못 드신 분들. 천국에서 지옥 보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여기 보면서 또 하나
지금 해야 될 일을 놓치지 않아야 될 사람이 있음을 발견했어요. 지금 할 일을 놓치지 말아야 될 사람. 놀랍게도요, 천국에서 지옥을 보는 그에게 소리가 들려요. 뭐라고 소리가 들리는가 하면, 아브라함이요, 그 손에 물 한 방울 찍어 내 혀를 시원케 해주세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와 우리 사이에 구렁이 있어서 내가 거기를 건너가서 너에게 그렇게 해줄 수 없다. 듣고요, 보고 있어요. 에스더서 4장의 말씀을 보면 모르드개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너의 사명을 너 왜 잃어버리고 있냐. 내일을 기다릴 수 없다. 너는 오늘을 위해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놀랍게도 이 모든 결과들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지옥에서 천국을 보기도 하고 천국에서 지옥을 보기도 했어요. 그럼 지금 여러분과 내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는 그들을 따라하십시다. 천국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에서 지옥을 보도록 해야 된다.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사랑하고 아끼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건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때로는 물질이 필요하다고도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필요하다고도 이야기해요. 맞아요. 우리에겐 있어야 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내가 가장 아는,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지옥을 보지 못하고 지옥에서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내 혀에 물 한 방울 떨어뜨려 달라고 내 혀를 시원케 해달라는 그 소리를 어떻게 듣겠어요? 그리고 내가 그 괴로워하는 모습을 어떻게 보겠냐고. 안 되지요.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는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이고 내가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지금 해야 될 말은 곧 그에게 그리스도 예수 복음을 전하고 그가 믿음으로 천국에 이르도록 그의 삶을 인도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과 내가 놓치지 말고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도의 성공은 하나님께 영광일 뿐 아니라 나에게는 축복의 면류관이고 전도의 실패는 나에게 최대의 고통이다. 선교를 하면서 정말 많은 갈등을 갖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갈등을 갖습니다. 목회자의 기쁨은요, 면류관은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을 보면요, 정말 마음에 너무 감사가 돼요. 윤재철 이름 세자가 뭐 그렇게 유명하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저는 없어도 돼요. 만약 제가 엎드려서 여러분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면 저는 100번이라도 엎드리겠어요. 제가 무엇을 한다고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 가운데 그렇게 하겠다고만 한다면 난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라도 제가 하겠어요. 왜? 성도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지금의 사명이요, 면류관이기 때문에. 바울이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나의 성도들아, 4장 1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 부모들은 자녀들이 면류관입니다. 선생님은 제자가 면류관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나는요, 우리는 그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평생에 지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요. 미룰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네가 이 땅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건 충분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위로받을 수 있다. 그리고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그곳에서 너는 행복할 수 있다. 여러분과 나의 삶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려고 하는 이기적이고 육신만을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그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좋아하고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이들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날을 위해 지금 해야 될 복음을 전하는 일과 하나님 앞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일에 절대 주저하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기까지 하는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제의 결정이 여러분과 나의 오늘이었고 오늘의 결단은 여러분과 나의 내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지옥을 볼 수 있는 더 나아가서 천국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 오늘도 CBS와 함께 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성교회 최영태 목사입니다. 대구 CBS가 개국 60주년을 앞두고 새 사옥 건축으로 다시 한번 도약하려고 합니다. 40년 된 낡은 건물을 전면 개조해서 첨단 방송 시설과 장비를 갖춘 새로운 사옥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CBS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송 선교에 힘써왔고 이 땅과 싸우는 사역에도 앞장서서 한국교회를 지켜왔습니다. 대구 CBS 사옥이 멋있게 아름답게 건축되어서 선교의 사명, 언론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물질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건축 헌금에 동참하실 분은 대구 전화 426-8001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